아침 먹을 시간입니다. 오늘 아침 또 떡을 먹겠습니다. 떡하고 생선 고구마. 시합 전날인데 체육관에 몸 불러왔습니다. 네, 호텔인데 기후가 많지는 않은데 테크놀로지 기계네요. 호텔에 들어 많이 예전에 이제 사용을 했죠. 괜찮습니다. 한번 돌아보겠습니다. 스미스 머신. 잘 되어있죠? 그럼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.
식단 하시는 거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? 일단 떡 갖고 있습니다. 떡. 어, 그리고 이거는 양배추즙. 소화를 위해서 양배추즙을 먹고 있습니다. 아. 야채를 싸우기가 힘드니까요. 아. 정말 보여드렸던 생선. 말린 생선. 틸라피아. 다른 선수들은 탄수화물 넣을 때 쌀밥을 많이 드시는데 선수님 같은 경우는 떡을 많이 애용하시더라고요.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? 아, 우선 가지고 다니기가 편해서 먹기도 편하고 저희가 현미로 만들었어요. 쌀이 아닌가? 쌀은 이제 소화가 되게 빠른데 현미 좀 느리잖아요. 그래서 현미로 선택을 했습니다.